이제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묘는 부처님 소리입니다. 반야경에는 묘음이 출출 흘러나온 것이요. 법회 소좌기자라 법의 바다가 그 반야경으로부터서 쏟아져 나온 바다. 자자는 여기에서 뭐뭐부터 스스로 자자란 말이 아닙니다. 이 법의 바다가 금강경으로부터서 유출됐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부처님 49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묘음이 이 금강경에서 흘러져서 나오고, 또 법의 모든 근원이 이 금강경으로부터서 시작이 됐다. 반야는 한 물건을 억지로 말한 것이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에 들어있는 물건을 나타내기 위한 구라고 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님이 얘기한 것도 사서 삼경 할때 경이라고 붙이지요. 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경이라고 붙이고, 또 이제 현인들이 말한 그 글들을 전기라고 그러죠. 전기. 전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그건 전할 전자를 쓰지요. 예. 또 요즘 책자를 내면 누구 수필집, 누구 수필집 하는데, 그런데 수필은 자기 생각 따라서, 자기 류 따라서 그렇게 쓰는 것이 이제 수필이고. 그러니까 경은 성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이라 그러고, 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다음에 현인들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쓰신 그런 글을 전기라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걸 이제 수필집이라고 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강경은 금강 속에서 공돌이를 나타내는 그런 어떤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에 금국께서 친히 선설하신 것이요. 이 나머지 사람들의 말한 것이 아니니. 물론, 부처님이 설한 경전 아닌, 모두 보살들이 설한 논도다 있고 그렇지만,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친히 설법하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설한 것이 아니요. 법문의 근원이 자질구질이란 쇠쇠라고 하는 것은, 그, 옷가루 쇠자니까, 자질구레하다 하는 그런 뜻이죠. 자질구레하게, 그저 인과 얘기는 하고, 복 짓는 얘기나 하는 그런 소승경전, 그런 교승하고는 같지 않다. 이 금강경의 견고하고 날카로운, 금강의 날카로운 것으로서 아상과 인상의 빽빽한 수풀을 여지없이 깎아내리게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의 날을 모든 중생의 거듭 어두운 거리에서 비치게 하셨으며, 안개와 의혹의 그림자를 삼공은 금강경에서는 내가 공했고, 객관적인 법이 공했고, 나와 법이 둘다 공해버리는 구공을 얘기해서 아공, 법공, 구공을 얘기하니까, 우리 중생의 의혹된 어떤 지식이라든가 안개에 끼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그런 그 맹인들을 이 아공법공 구공을 말씀해가지고 삼공에다 활짝 눈을 열게 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아인의 아상과 인상의 조림이 우리 마음 땅에 울창하다가 금강이라는 아주 쇳덩어리 불꽃 아래에 여지없이 소지소지 땅을 쓸어버려서, 쓸어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걸려있는 아상과 인상을 쓸어버리니까 무종, 종적이 없어진다. 금강경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 객관적인 대상,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는 나라는 존재, 객관이라는 존재, 어떤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 금강이라는 불꽃 아래에
여지없이 쓸어가지고 자취의 흔적을 없애버린다. 법이라는 동, 법여 비법차 이홍무가 법과 법 아닌 거. 우리는 법을 내세우면 법 아닌 객관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금강경에서는 그걸 존재시키지 않습니다. 텅 비어 있는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불식시켜버리고 거부해버리는 일물의 자체, 법과 비법의 이 두 홍무가 우리의 성품의 텅 비어 있는 공한 자리를 가려가지고서 터풀세 고로 중언이라고 얘기를 했으니, 개 홍무어 삼공 조해이로 중언, 그 중언이죠. 해일이 한번 비침에 거듭 어두움이 몰로 파해가지고서 우리의 성품의 공한 자리에 삼공이 함께 나타났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하고 맛을 들여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서 일무라고 대조를 해가지고 우리 본래 돌아가야 될 그 본분 자체가 어딘가를 항상 일무를 읽으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그렇게 진지하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지 출 단상항하야 등 진실제하며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에 빠져버린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빠져버리는 현실주의, 이상주의, 또 내 몸뚱이는 완전히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쌓아 모아가지고서 쟁기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뭐 전두환이 노태우같이 그렇기 때문에 안 되지. 또 세상을 허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어떤 닐리즘 같은 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불교는 중도를 주창하고 중도를 추앙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단견과 상견의 구렁터리에 초월해가지고 진실한 그 본래 자리에 오르게 했으며, 또 이 금강경을 통해가지고서 만행의 꽃을 부라고 것은 활짝 피게 해서,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물을 알아가지고 자꾸 보시도 하고 계율도 갖고 정진도 하고 자꾸 쌓아가는 거. 예.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회사 자체를 내가 만 가지 행을 꾸며나갈 수 있는 그런 꽃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물을 주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렇게 만 가지 행을 꾸며서 자꾸 펴나가는 그런 차원으로, 성 일승각해 하시니 일승은 최고지요. 최고의 결과의 진리에 성직해 하시니, 그 말씀이야말로 말과 말이 날카로운 칼이 햇빛에 당하는 것과 같고, 그 구절구절이야말로 물을 뿌림에 톡 떨어지면 또르르 굴러가지고서 전혀 물들지 않고 전혀 활발발자지하는 그런 모습의 얘기를 들춰놨다. 유출무변 법문의 아사 영용무한 인천사시니, 21년 동안 부처님이 금강경을 설함으로 해가지고서 가시 없는 법문의 바다를 유출시켰다. 유출이란 말은 흘러나오게 했다. 금강경에서. 그래서 금강경을 통해가지고 한계 없는 무한한 인천의 스승들이 영육이란 것은 애를 베가지고 키웠다 하니까,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모든 조사들, 인물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이 금강경은 뭐 원각경이 어떻습니까? 법화경이 어떻습니까? 화엄경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화엄경에는 참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무한한 깨달음의 실천 과정을 말씀을 하는가 하며, 또 법화경에는 부처님의 깨달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참 연꽃에 비어가지고 설명하는가 하며, 이 금강경에서는 해탈, 공사상 해탈해서 해탈해
버리는 그런 공사상을 얘기를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금강경이 그 무변 법문의 바다를 유출해 가지고 금강경을 통해서 한량 없는 인천의 스승들이 모두 금강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법비상이 지비유하고 성비단이 지비공하나니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머물러 있는 것들인데 법비상의 법은 항상 하지 않는 것이지만서도 지유의하고 유가 된다라고 항상 존재함이 된다라고 꽉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이 카테고리를 못 벗어나지 않습니까? 있는 모습, 보는 모습, 생긴 모습에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법이란 것은 항상 하지 않는데 항상 있다라고 집착을 하고 불교를 하려면은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내 몸뚱이 자체가 무상하고 세상 자체가 헛것이고 세상에 믿을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이게 해결이 돼야 화두도 들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자기 인생 문제에 진지하게 들어가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선방에 가서도 그만 머리를 깎아가지고 스님 생활에도 경리에게도 그만 그런 것이 불교를 안 하면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그건 불교가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은 뻔하지만 실천이 따라주질 않아요. 성비상이 지비공이라 우리 본래 성품은 없어지는 단멸이 아닌데도 고마 성품이 비었다 하면 성품이 단멸한 같이 공에 빠지고 만다 이 말이지. 성품은 단멸하지 아니했는데도 텅텅 비어있다라고 하는 공이 되는데 집착하나니 공에 공이 된다고 집착에 떨어지고 말게 되면은 공이 공 아닌 본래의 그 자리의 성품의 자리를 알지 못한 즉석은 이것은 단견의 구렁텅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요. 우리 정신 분야가 텅 비었다라고 하면은 비어있는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있는 데에 집착하게 된다면 눈앞에 나타난 있는 것이 원래 존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지 못한 즉석은 이건 현실 생활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견의 위에 떨어지고 만다. 현실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상에 빠져서도 안 되고 현실과 이상이 바란서가 어울려가지고서 삼공에서 내 본래의 성품 공안 자체 살림살이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일물이라는 존재를 유에 집착해도 안 되고 일물이라는 존재를 없다고 단멸한 데 빠져서도 안 되고 이런 이론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공문 같지만 이 본바탕의 우리 모습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실제자는 실제의 바탕에 그 도리는 공과 유를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또한 하나의 맛도 또한 없다라고 하는 당처다. 하나의 맛이 존재하다. 뭐 그런 얘기 자체도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다. 너무 맑아버리면은 도리어 검게 보인다. 너무 높아버리면은 도리어 낮아 보인다. 먼 것이 낮아 보인다. 너무 훌륭한 선생님한테 가서 글을 읽어보면은 안다는 소리 하루 종일 안 해요. 신찮은 스승한테 가서 글을 읽어보면 막 날라 아는 소리 막 가르쳐 주려고 안다 해가지고 하는데 큰 선생님 밑에 가서 글을 읽으면은 안다는 소리 안 해요. 그건 내가 우리 초계 선생님 내가 북이라고 해, 북. 내가 가서 적게 치면 적게 올리고 크게 치면 크게 올리고 북이 돼야 돼 스승은. 모르는 것을 제자한테 가르쳐 주려면은 그 제자의 어떤 싹시 없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기라. 응? 자꾸 의심을 제공시켜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스승이지 그 입 아프게 하루 종일 뭐 이 얘기 한다라고 해가지고 올바른 스승이 아니라 강의를 내보면은
거기 아는 사람은 한둘이지 다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자기 자신 노력해가지고 거리를 만들어야지. 부처님이 아공법권 구공 삼공으로서 금강경을 계시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단상의 구렌택에 떨어지게 않게 하시고 공과 유의 밖을 모두 초월하게 해서 이와 같이 해야 일물의 존재를 원만히 닦은 것이 되고, 뭐 불교를 한다, 도인이다 보면 뭐 미래에 뭐가 좋다, 뭐하다 그냥 메뉴를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는데 그게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두 가지 다 공한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닦는 것이 그냥 닦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닦는 것이다. 원수다 그겁니다. 다른 것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닦기 위해서 하는 것은 편수라니. 편수. 치우칠 편자. 우리 자 아공, 법공, 구공한 상태에서 공부를 닦는 것은 이건 원수, 원만하게 닦게 되고 이와 같이 해야 원만히 깨달음의 세계에 증득한 것이다. 그게 원증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 금강묘회가 금강의 묘한지혜가 너무너무 견고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물건도 꺾임이 되지도 않고 금강이라고 하니까 쇠뭉치라고 하니까 뭐 쇠뭉치 요즘 뭐 저 제철 공장에 가면 뭐 별걸 다 만들고 그런데 이 금강은 그 금강하고 틀려요. 금강의 그 견고하고 날카로운 것이 세상 물견에 꺾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금강경의 날카로운 그런 모습은 등이 중생의 원한이라든가 모두 맺혀져 있는 것들을 전부 끊어주는 것이니 반야의 웅전과 금강묘회의 소연발이라. 반야의 웅전은 반야경의 웅장한 말씀은 금강의 묘한 지혜가 그 속에서 현발한 것이다. 고로 날카로운 것은 중생의 의심의 그물을 파헤쳐버리고 견고와서는 애마에 무너뜨린 바가 되지 않는다. 불지여법이 개종 차경 유출일세 고로우니라. 부처님과 법이 다 이 금강경을 쫓아서 유출함일세 고로 그렇게 말을 한다. 유출무변 법문에 아사 영육무한 인천사라 그래 말씀을 했다.